자, 이번 종목은요, DSR 재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카페에서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DSR 재강입니다. 자, DSR 재강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려서 5년 동안 중장기 홀딩을 해가지고요, 자그마치 수익률이 900%의 수익률을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DSR에서도 뭐 한 650% 수익을 냈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수익을 냈고요. 자, 조금 아까 보였던 그 빨간 이 수익률이 있죠. 이 수익률 중에 저도 저희 카페에서 저도 추천을 하고 저도 매수를 해서 몇 년 동안 홀딩을 해가지고 DSR 재강 거의 9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은요, 절대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서 먹을 게 없는 종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은 팔아먹는 구간이지 절대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DSR 재강. 아, 지난번에 이제 강하게 테마 바람이 불었죠. 그렇게 해서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끌고 올라왔고, 저희 카페는 작전 세력은 아니지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고 야, 이 종목 바닥이다. 회사의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괜찮고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대박 기대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중장기 홀딩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었던 그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 1000%가 터질 종목, 이 종목 중에서 DSR 재강이 900% 수익이 터졌던 이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때에 투자했었던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DSR하고 똑같은 날에 전량 매도를 쳐서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간에 상승이 오기는 정말 힘들다. 아,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시면 이 종목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잠재자산을 보면 이 구간은 절대 매도 구간이지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지 이게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게 되십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